마찬가지로 손 러빙 하시고요. 머리 끝에 갑니다. 머리 끝에. 얘는 흡수될 때까지 그냥 주물주물 해주시는 거예요. 주물주물 해주시고, 손을 갈고리로 하시고. 린스는 묻힐 때부터 여기까지 다 묻히세요. 갈고리로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셋. 두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린스는. 두피에 닿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네, 우리가 샴푸가 시간이 몇 분이야? 시간. 완전하게 중요해. 녹음됐니? 시간 몇 분이야? 35분. 동일해요. 35분이에요. 염색만 25분인 거야. 35분인데 시간이 남을까 부족할까? 와인딩처럼. 나와요.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5분 남았을 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쪽을 잘 보면서 시간을 잘 조율하셔야 돼. 우리는 근데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30분 정도에 끝낼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서 많이 보내야 돼요? 스케일링에서 많이 보내셔. 샴푸는 많이 얘를 계속 하면은 제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보내? 스케일링에서 많이 보내셔야 돼요. 머리 하나 한올한올 해서 헹구는 거 똑같아요. 린스는. 근데 우리가 린스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서 하시면 안 되지만 그냥 마사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샵에 나가셔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마에 0.5초 정도 가면 신정이라는 혈이 있어. 우리 나중에 이제 두피할 때 배우겠지만 신정에서 하나 그대로 100회까지 둘, 셋, 넷. 여러분들 해주세요. 시험 볼때 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수민아 된다, 안 된다? 수민이 어디 갔어? 최수민? 뭐? 은치야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나 한대 하겠다. 얘들아 둘, 여러분들이 나중에 샵에 가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목 뒤에 보면은 중간에 아문이란 혈이 있어요. 그 아문하고 그 옆에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그걸 이걸로 땡겨주는 거야. 살짝 땡겨주시고, 둘. 그 다음에 이 중지로 중앙. 하나, 둘. 그 다음에 탁탁탁 튕겨주시고, 헹궈주시면 좋아요. 이은채! 딴짓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어? 엄마 오시라 그래? 은채? 엄마 학교 오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어디 도망가? 엄마 학교 와서 선생님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시라 그래? 샴푸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뒷부분 항상 잘 헹궈주시고요. 모델은 고개에 힘을 줘야 돼요, 빼야 돼요? 모델이 고개에 힘을 주고 있으면 뻐쭉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물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빼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냥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두 손으로 훑어내세요. 손 닦아내고 다시 두 손으로 훑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 샴푸 대 정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이따가 정리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내손 닦아내시고. 자,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머리 훑으세요. 훑어. 근데 우리가 이제 샵에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훑으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안 돼. 그냥 살짝 훑으세요. 훑어서 귀까지 가고, 물도 만약에 빼야 되면 살짝 빼고. 우리가 왜 귀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히 뻗정 귀들 있죠. 이게 뭐라 그래? 집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귀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최대한 여기서 샴푸 물기를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최대한 빼주시고요. 잘 들어. 3점짜리 들어간다. 3점짜리요. 자, 얘 들어주세요. 내손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내손안 닦을 거야? 내손 닦을 거야, 안 닦을 거야? 닦아야 내손 닦아야죠. 내손 먼저 닦으세요. 자, 왜? 관심 종자야? 우리 조카들하고 아주 관심 종자들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너까지 그러지 마. 여기다 웨이터 수건 딱 걸어주시고요. 얘를 빼주셔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빼주세요. 지금 얘가 미동 없이 계속 있는 거 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놔둬갖고 이제 얘가 흔들리고 내려오고 치어지고 아주 난리야. 가르쳐줬어? 요대로 하세요. 자, 얘를 접으세요. 접어서 제가 여기 밑에 해면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둘 거거든요. 여기다 깨끗하게 해면 바구니에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웨이터 수건 한거 있죠? 다시, 왜냐면 젖은 걸 놓으면
또새걸 꺼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썼잖아, 수건을.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우리 여섯 개까지 쓸수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해서 얘가 접혀 있잖아요. 여기다 손을 넣는 거야. 이렇게 손을 놔서, 손을 척척척 넣어서, 여기다 딱 중간에다 넣는 거야.